두 번째, 용감한 수호자. ISFJ입니다. 아까는 TJ였죠. 네.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 좀 더 강하신 면이 있죠. 감정을 수호하시는 거죠. 아까 그쵸. 논리들은 생각의 논리를 수호했다면. 그렇죠. 아, 저는 일단 F이기 때문에 협력으로 갔습니다. 소중한 일을 수호한다. 그래서 동료를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좀 해주고 싶다. 헌신적이니까 이분은. 게다가 성실한 네. 방어자형이라 그랬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힘입어 가지고 협력을 골랐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아무리 협력을 좋아해도 그냥 하하호호 웃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관리자형이니까 이게. 그렇죠, 정확하죠. 그래서 뭔가 계산하고 계획 짜고 뭔가 하는 거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 저는 디펜스 방어한다고 했으니까 디펜스 네. 협력 게임 해가지고 문장에서 나오는 게임 추천 라마님이 좋아하시는 정령섬 골랐습니다. 오 난이도 높다. 난이도 높죠. 네. 하지만 정령섬이라는 게임 자체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스피릿 아일랜드 정령섬 좋은 게임입니다. 좋은 게임이죠. 저는 안 하지만 좋은 게임입니다. 네. 정령섬이라는 게임은 기본적으로 협력하는 게임이고 1인부터 4인 뭐 그 이상도 하기도 하는데요. 약간 인간으로 인해 우리의 정령들의 땅이 오염되는 걸 막는 디펜스 게임이에요. 이거 뭐야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이거? 이게 아닌데? 요런 멋있다. 요런 게임판인데요. 원래는 요런 식으로 인간이 들어온 거를 막 요 흰색이 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요걸 막아내는 정령들의 힘을 보여줘 하는 게임인데 굉장히 하드한 게임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이 게임이 좋은 점은 인간들이 어떤 순서로 들어오는지 예약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운이 그쵸.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견돼 있고 그 다음에 각자의 그쵸. 정령들이 자기만의 특징을 가지고 자기 주변을 지키다가 서로 돕기도 하고 하면서 함께 지키는 그런 테마와 이런 성격이 전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협력 게임이 되게 잘 어울리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협력 게임 중에 그나마 이 J와 어울릴 만한 게임이니까 좀 난이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골랐습니다. 빅픽처가 필요한 게임. 너무 빅한데 왜냐면은 저의 추천은 바로 협력 게임 장르예요. 아 이분 너무하네. 근데 아니 그렇다고 안 꼽은 건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꼽은 게임이 이제 팬데믹. 저는 아, 좀 더 무난한. 방금 딱 떠올렸어요. 더. 방금 말하자마자. 네. 더 조금 더 보편적으로 그냥 팬데믹을 대표 게임으로 이제 골랐어요. 근데 이제 이 ISFJ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I가 붙으면 굉장히 내향적, 그러니까 굉장히 내향적.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들이랑 막 이렇게 관계를 아주 우선시에 높지는 않아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이 수호자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관계 자체가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좀 관계가 중요한 편이에요 이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약간 같이 으쌰으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협력 게임이 굉장히 잘 취향에 맞고 정령섬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조금 더 T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그거보다는 그냥 사람들을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 정도의 선을 생각을 해서 팬데믹 정도를 골랐는데 사실 뭐 정령섬이나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협력 게임이라면. 근데 이분들은 또 스포트라이트 받는 걸 좀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뒤에서 백업하고 힐러, 치유, 방어 약간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협력 게임에서 알파 게이머들이랑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막 감정이 상하지는 않으실 확률이 높아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협력 게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돌아가기 좀 더 원활해져요.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한 명이 좀 논리를 담당하고 이런 분들이 약간 분위기 챙기고 팀워크 챙기고 네, 게임을 재밌게 돌려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관리자다 보니까 뭔가 목표가 있는 게 좋아요. 태스크가 딱 있는 게 좋아요. 네. 파티 그렇죠. 하하호 하고 놀기 그렇죠. 보다는 목적 있는 삶. 목적 있는 삶. 네.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서 이제 팬데믹이 이제 질병으로부터 이제 지구를 지키는 게임인데 각자 하나의 직업을 맡아가지고 이제 질병도 막으면서 백신도 개발하고 아니 백신이 아니지 치료제도 개발하고 이러는 게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임무가 있죠. 그렇죠. 아마 이분들은 직업상 위생병을 하는 게 어울리지 않을까. 그럴 수 있어. 아니면 이렇게 헌신적인 남 옮겨주기 이런 것도 굉장히 아 자기 안 움직이고 나 안 움직이고 나 안 움직이고 나 움직여주고 운항관리자 같은 디스패터 네. 네,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게임이기도 하고 협력 게임의 거의 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대표급이죠 거의.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매번 치료할 때마다 뭔가 좀 목적 달성한 느낌 들잖아요. 한 맞아요. 도시 안정화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성취감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치료제 하나 개발할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안심이 맞아요, 되는지. 맞아요. 팬데믹 괜찮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협력 게임 자체가 워낙 이분들과 잘 맞죠. 네 맞아요. 네 운빨 협력 게임 말고. 그치. 네, 논리가 계획해서 갈 수, 네 목적 쌓을 수 있는 그 죽을 것 같은 그런 협력 게임들은 아, 안 맞을 확률이 좀 높아요. 테마 협력 게임류는 어떤 거 예를 들면 뭐 배신자가 있는 거라던가 아,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극혐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세미 협력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네, 세미 협력이라던가 아니면은 주사 위에 너무 좌지우지 되는 것들도 그쵸. 좀 힘들 거. 관리가 안 되니까요.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볼 수 없는 불가항력의 거대 존재, 고대 존재가 나를 훅 뚫려 패는 거잖아요. 후드려 패는 거잖아요. 그쵸, 그 내가 뭘 관리하고 뭐 이런 게 없어. 아, 어디 가능한 무슨... 인간이. 네, 내가 무슨 짓을 처맞고 끝났는데. 약간. 그렇죠. 네. 이분들은 크툴루 쪽 하면 안 되는 걸로. 네. 아,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오케이. 비교적 논리가 조금 더 논리적인, 네, 조금은 네, 관리가 가능한. 인정, 인정.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추 게임 가시죠. 비추 게임. 비추 게임. 저 먼저 가겠습니다. 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공격하는 걸 싫어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남의 걸 부수고 막 적을 데미지를 입히고 방해하고 이런 걸 싫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맞습니다. 두 번째 운도 싫어하실 거라고 봅니다. 운도 별로 안 좋아. 맞아요. 맞아요. 관리가 안 되니까. 네, 관리형은 전부 다 일단 운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가정하고 있어요. 네. 저도요. 그래서 이런 게 뭐가 있을까? 근데 궁금해 생각해봤는데 정말 다인풀 게임으로 네? 서로 공격을 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공격을 하면서 운까지 있는 게임으로 제가 오래전에 해봤던 게임인데 캐쉬앤컨즈. 아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이 서부 방랑자들의 돈 싸움. 그렇죠. 캐쉬앤컨즈. 이게 어떤 게임이냐면요 저 이거 팔았는데 나 하기 싫어서 팔았는데 제가 했던 건 2판이었어요. 세컨 에디션 한때 나름 핫했죠. 해외 그쵸? 쪽에서는 특히나 더 핫했더라고요. 이게 재밌나 봐요. 남들한테 총질하고 이런 게. 그쵸. 파티 게임이니까 캐시앤건즈라고 보통 6에서 8인 정도 해줘야 재미가 있는 게임인데요. 이게 별거 아니고 이 게임의 중요한 게 게임 내에 총이 들어있습니다. 총이 들어있어요. 요렇게 요러면서 서로 이간질하면서 약간 같은 마피아 조직인데 우리가 서로 막 쏘면서 누구 생명을 깎아먹고 그 와중에 보물은 내가 챙기고 막 이러면서 막 이익을 추구하고 근데 이게 약간 금고 털러 들어간 그런 테마죠. 그렇죠. 제가 왜 싫어했냐면 약간 처음에 쏘는데 이유가 없어. 약간 초반에 약간 너 싫어져. 그렇죠. 왜 뱅도 약간 뱅에서도 약간 맨 처음에 첫 턴 그때가 약간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그냥 찔러보거든요. 약간 전 그게 약간 싫었어요. 많이
좀 뭔가 찔러볼 근거를 주던가. 그런 점에서 싫어했던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캐시앤건즈. 맞아요. 남한테 총을 겨눠야 된다는 것 자체도 재밌기도 하면서 조금 어색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게임할 때는.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누구누구님 누구님 이러다 갑자기 총 들으면서 뒤질래? 막 이러니까 갑자기. 그리고 네. 중간에 아마 한번 바꾸는 게 있었나? 뭐 그래서 아마 뭔가.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금고를 같이 들어갔다가 이제 돈을 내가 더 파이를 먹으려고 너 꺼져 약간 총을 들이대면서 너 나가 약간 이런 테마였던 그쵸.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총알이 있을 때랑 없을 때 이제 거짓말까지 있었던 맞아. 것 같아요. 블러핑적인 요소. 총알 없는 데 막 쏘고 있고. 네. 내 능력으로 나한테 겨눈 총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막 능력 맞아요, 같은 맞아요. 막 했던 것 같아요. 네. 캐릭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상한 게임이었어요. 이런 게임은 분명히 이 용감한 수호자는 극혐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상황 자체 굉장히 불편해하겠죠. 시작부터 끝까지 힘들 거예요. 맞습니다. 제 게임은 캐시앤건즈. 저도 저도 약간 불안했어요. 레짐 설명하시는데 설마 이 게임 겹치다 라고 했는데 설명 다 비슷해요. 막 온 요소의 다이플 게임에 뭐 어쩌고 막 이렇게 공격하고 그런 게임 중에서 근데 제가 좀 포인트를 맞춘 게 용감한 수호자는 스포트라이트를 되게 불편해요. 내가 어찌 센터에 딱 등장하는 그런 상황 자체를 굉장히 불편해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원치 않아도 어느 순간 도쿄의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게임 있죠. 바로 킹 오브 도쿄라는 게임이 있어요. 나 그거 생각했는데 주사위를 들어가서 주사를 굴려서 야찌를 하면서 남들을 막 공격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때리면 내가 원치 않게 도쿄 위에 올라가서 온갖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와 눈치를 받아야 돼요. 맞아. 네. 그래서 용감한 수호자한테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바로 내려올 것 같아요. 한 대 맞으면 바로 내려질 스타일이에요. 만약 하게 된다면. 얘도 파티 게임이죠. 얘도 한 4-5인 하면 재밌는. 게임 자체는 굉장히 재밌고 스피디하게 하면 재밌는데 이걸 또 이제 진지하게 이기려고 접근하면 게임이 한없이 늘어지고 재미없어지는 게임입니다. 이게 약간 괴수물이어가지고요. 이 도쿄라는 도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네 괴수가 도쿄를 차지하면 이제 여기서 버티면 또 이기는 조건도 있고 근데 여기 있으면은 남들이 막 다 다구리를 치죠. 다구리를 쳐요. 그거를 이제 잘 막다가 못 버티면 튕겨 나오고 자기 HP 깎이고 서로 치고 박는 게임이면서 또 공격이 주사위로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주사위 그 야찌 스타일로 조합에 따라서 이제 공격이 다 나가는 이제 그런 거죠. 그렇죠. 요 주사위가 있어요. 주사위를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야찌까지는 안 가지만 이제 확장팩이 들어가면 야찌까지 가긴 하는데 어쨌든. 아하. 그래서 이거 그 후속작인 킹 오브 뉴욕에서는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개념을 더 발전시켜서 슈퍼스타라는 개념을 넣어서 오래 있으면 뉴욕 시민들이 열광을 해줘요. 괴수인데? 괴수인데? 네, 괴수인데 슈퍼스타가 된 거죠. 이상해. 약간 안티 히어로 같은 느낌으로. 네, 그래서 막 점수를 더 지고 그런 게 있어요. 오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으면. 역시 약간 B급 감성이 들어가 있는 게임 같아요. 네, 재밌어요. 게임 자체는 재밌어요. 네, 이 제가 볼 때 관리자형 유형들과는 하면 안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참 신기한 게 이걸 만든 사람이 가필드라는 게 신기하죠. 그렇죠. 머리 아픈 게임 만든 사람이. 킹 오브 도쿄 인정합니다. 저와의 차이점은 약간 스포트라이트에 좀 더 중심이 가 있군요. 네. 오케이. 근데 뭐 바꿔서 꼽았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문제지 비슷한 않죠. 맥락에서 네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인정. 네. 좋아. 다음 세 번째 갑시다. ESTJ